저는 9년차 변호사, 부동산 전문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어떤 의사소통도 없이 두 분이서 그냥 쭉 시간이 넘어간 거예요. 묵시적 갱신의 상한 연도수는 없습니다. 그냥 쭉 사시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쭉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내용은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하시면 3개월 뒤에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렇게 못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뒤에야 나가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 전세 계약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만기 시에 전세 대출이 상한하라고 이제 은행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이 부분 재계약했다라는 걸 입증해서 다시 한번 그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2년 뒤로 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서 계약서를 새로 쓰셔야 되니까 그건 묵시적 갱신이 아닌 거죠. 전통적으로 말하는 이런 묵시적 계약의 형태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많은 게그 나간다 못 나간다 해서 명도 소송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혹은 지금 벼르고 계신 분들은 부당 거절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집주인이 직접 들어오겠다고 해서 알겠다 하고 이제 나가기로 해서 다른 계약까지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곧 나갈 예정인데 이 집주인이 이 물건을 부동산에 내놓은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산하는 그 규정들이 쫙 나와 있는데, 내가 내는 월세의 3개월분, 혹은 내가 나가고 나서 집주인이 이 집을 다른 세입자한테 내놔서 그 세입자가 내는 월세의 2년치, 그 외의 손해배상 금액,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큰 금액이 보통은 2년치가 되더라고요. 월세를 받으면 그 월세의 2년치라고 보시면 되고, 월세가 없는 경우 일반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전세를 한 4억 정도 올려서 받았다.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걸로 일단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곧 하겠다라고 벼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된 지 이제 거의 한 1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요 사이에 만기가 돼서 나가시거나 한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사는지 안 사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전입세대 열람 확인원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집을 비워준 전 임차인은 이걸 열람할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이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집에 살았던 전 임차인의 경우에는 2년간 전입세대 열람 확인원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아예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시니까 소송하시면 되는데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궁금한 게 그런 사람이 많은가 해서요. 네가 날 속여서 이 집에 들어간다고 해놓고는 안 들어간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소송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더라. 내가 소송까지 하면 양쪽 다 변호사 비용 들고 시간도 많이 들리니까 적당한 선에서 협의하자라는 내용의 뭐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아주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좋아하고 있지 않아요.